지금 위에 있잖아. 어깨 어깨. 얼라리 깡라리 늘어나서 뭐뭐 했대요. 뭐뭐 했대요. 얼라리 깡라리 너 누구냐 인마. 뭐를 수책맞게 벌건 대낮에 뭐? 둘이 뽀뽀를 해? 얼라리 깡라리 야야야 여기 뭐 나가고 내가 더 짜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짜달라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잖아. 얼라리 꼴라리. 나 동네 다 얘기했지. 내가 동네 다. 시끄러워. 아, 조용히 좀 해. 로봇하고 감정이 없는지 아세요? 뽀뽀가 뭔지 다 알아? 이놈아. 얼라리 꼴라리. 아, 시끄러워. 그만 해. 녀석들 참. 아, 진심 많이 해.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아니, 그래. 너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싸웠니? 아빠 놀래지 마세요. 그래. 뼈대하고 저하고요. 여보 크리스마스 때요. 학교에서 영국하기로 했어요. 영국하기로 했는데 왜 울어? 아니 힘들어서 그건 좋은 일인데 왜 울어? 기뻐서 그렇죠. 기뻐서. 이거 참 뼈대. 너는 왜 울어? 동순이가 울길래. 참 저걸 아들이라고 정말. 아이고 이런 녀석들. 너는 뭐 맡았는데? 너는? 뚱순이는요 영국하는데 연기를 하게 됐고요. 전 음향 효과를 하게 됐어요. 음향 효과? 너희들 저기서 음향 효과? 너는 영국 배우로. 야, 이거 우리 집안에서 월드스타 나온다. 월드스타? 아빠. 근데요 음향 효과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거 우리 아빠가 자세히 가르쳐 줄게. 저 맞춰 버리냐 이게? 그런 건 알려줘야 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얘기 다 했어 내가. 빠져. 내기의 추억. 아 이거. 연출 양기선 조연출 박중민. 아. 어디 대본을 보자. 음향 효과. 좋대. 너희들 내 출세했다. 이 아빠가 이름이 났네. 그 훌륭한 역이네. 다 읽었어 지금. 자, 이거 아빠가 말이다. 이 연극 배우 연기 잘해야 돼. 아줌마 특히 음향 효과 중요하다. 아줌마 얘네들 밥 사이에다 조기 얹혀주세요. 그래. 아, 조기는 왜? 애들은 조기 교육 시켜야 돼. 아이고 이런. 야 어쨌든 말이다. 이 아빠 하는 얘기 잘 듣고 배워야 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아빠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아빠가 꿈이 그거였다. 그걸 걱정하지 마라. 이 애비가 뭐? 벌써 옛날부터. 야야야. 이 애비라니. 애들 됐는데. 어? 아범이. 너는 시끄러워. 너는 저 음악 담당 더 그거라 해.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 애들 가르쳐줘야 돼. 알았어. 지금 내가 음향을 넣어줄 거야? 지금 시작하잖아. 네 알았어요. 네가 음향 담당. 네. 어? 자. 야 기가 막히다. 어?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석양이 놀지는 해변가에서 끝없는 지평선이 쫙 펼쳐지고 하늘에는 갈매기 따가 쫙 날아가는데 맨 앞에 아빠 갈매기가 날아간다. 쫙 날아간. 뭐해 뭐해? 뭐요? 갈매기 날아가잖아 지금. 아 갈매기 거 알았어 알았어. 음향 담당 중요한 거다. 네. 어? 갈매기. 갈매기 아빠 갈매기가 쫙. 야야야야 지금 무슨 까마귀 날라가? 갈매기 갈매기. 어, 내 머리가 잘못됐나 본데 갈매기 소리가? 어 잘해. 그래, 어, 잘해. 자, 갈매기가 아빠 갈매기가 쫙 날라간다. 갈매기 오는 부산항. 이거 변수야. 갈매기 날라간다니까 무슨 네가 한번 해봐. 어. 갈매기가 쫙 날아간다. 이거 아니다. 이상해요. 맞아. 그거 아니야. 그리고 갈매기 날아가는데 혼자 떨어지는 저 외로운 애기 갈매기. 넘어가. 이런 건 배우지 말라. 이 얘기야 이거. 말 좀 해줘. 나 잘 모르니까. 갈매기 날아간 거야. 어. 그다음. 그리고 저. 끝없는 지평선 저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해변가에 외로이 혼자 앉아있는 이 응? 야야야 야 무슨 저기 김 빠지는 소리가 나? 그럼 바람소리가 어떻게 되지? 바람소리 다시 해봐. 좀 모아 이렇게 모아 좀 이렇게. 그래 바로 그런 소리야. 어? 자 바람소리가 쫙 불어온다. 우와 또 참 기가 막혔어. 어. 잘했다. 알았어. 그리고 혼자 여배우가 한쪽 앉아있는데 그 앞에 냄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다. 어. 김치찌개가 아주 그냥 막 음직스럽게 끓고 있다. 야. 이때 김치찌개가 넘쳤다. 야. 넘쳤다. 니은아 똑같아요.
리얼하다. 뭘 리얼해 이게 무슨 저기 뭐 똑같은 거 뭐 찍어주는 소리야 이게. 와 똑같잖아. 넘치는 거 똑같잖아요. 물에 빠져가고 물 먹는 소리 같다 그거. 그치에서 소리 나는 나잖아. 알았어 알았어. 다음 뭐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기서부터 파도가 점점 세지면서 파도가 그냥 이 바위 덩어리에 땅 부딪히면서 아랄이 부서지는 물방울. 파도가 몰아친다. 철사 좀 더 세게 몰아친다. 철사 조금 더 세게 세게 몰아친다. 철사 점점 파도가 세진다. 세진다. 철사 아빠 똑같아요 이건 또 철사 똑같다. 와. 와, 진짜 아까 정말 똑같아요. 애들한테 이런 건 음향 효과 이렇게 낸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 음향 효과는 말이야, 그 길은 너무 험해도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다. 여기가 뻐근하다 아주. 그 다음에 외로움을 혼자 여배우가 달래기 위해서 맥주병에 병을 똥 딴다. 맥주병에 병을 한 병, 또 한 병을 끝 딴다. 세 병, 네 병. 그 옆에는 맥주 박스가 다섯 박스 있는데 연달아 따기 시작한다. 네 개, 다섯 병, 여섯 병, 일곱 병. 그만 따임마. 너무 헐었어 여기. 어. 그건 관계없어. 이 여자가 여기 50병 따는 거야 여기. 아직 멀었다. 이런 여자. 실감나다 실감나다. 실감나다.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어머 어머. 천둥이 그냥. 야야야야 너 무슨 전국 노래자랑 나왔어 지금? 이거 딱 뭐냐? 이 녀석아 천둥 소리 그러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웅장하게 빵 나야지. 아, 그래. 어? 이런 녀석. 그래. 자 하늘에는 갑자기 천둥이 그냥 빵. 아빠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 진짜. 아빠 똑같다. 아주 효과 좋다. 아니 이거는 그냥 이거 이 녀석아 남의 머리 치면 어떡해? 아이고, 아니, 천둥인데. 애들한테 소리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렇죠. 어쨌든 말이다. 요 저 대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네가 잘 기억하라고. 어, 그래 됐어요 이제 다 할 것 같아. 너 인마. 어 그래. 연극이 이 음향 효과가...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지금 내가. 그래 그거. 그래. 근데 저 마침 또 배우기 내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저요? 배우기 뭐야? 루돌프 사슴이요. 뭐? 힘 세다고 썰매 끌래요. 얼굴 안 나와? 아니 너 그럼 저 뭐 얼굴 같은 건 안 나와? 탈 쓰고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야 잠깐... 동순아 이 와라 동순아 네 잠깐 좀 보자. 가봐라 한 번. 아, 아, 속상, 아빠 부르신다 잘 가봐라. 어. 여기 어느 쪽이냐? 잠가 동순아 아니 내주세요. 뭘 내야 저 죄송합니다. 애 좀 집어 던지겠습니다. 여보 좀 이해해. 하나